고맙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예비 고3학생들, 현 고2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뭐 이제 학년으로는 내년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 정식으로 수험생이 되는 것이지만 수험생의 정의 같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마음으로 뭐 살아오셨을 테지만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어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겠죠 고 3이 되면 실질적인 수험생이 되면 수험생활이 시작되면 아마 그 시기는 12월 말 또는 뭐 1월 초 정도일 텐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인내와 실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 자기 어떤 처한 상황에 맞게, 이제까지 조금 미진했다 하더라도, 이제 고3 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어쨌든, 어, 수능을 좀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 기말고사 시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번 겨울방학 때, 어, 어떤 과목들, 그리고 어떤 강좌들, 어, 어떤 컨셉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항상 뭐 이맘때쯤에 이제 커리큘럼 영상. 물론 뭐 이제 커리큘럼 영상은, 어, 단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공지드리는 이제 그런 영상이기도 하지만, 어, 이런 이런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일종의 학습에 있어서의 조언이 되는 그런 영상이기도 하니까,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커리큘럼 영상을 드, 들으시고도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이런 강좌를 추천해 주셨는데, 또는 이런 학습을 하시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어, 제가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개별적인 질문들이나 상담이 있다면, 이제 게시판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을 좀 보도록 하죠. 뭐 매년 제 비슷합니다만 저의 어떤 커리큘럼 운영상의 원칙입니다. 뭐 같은 물리학 선택자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걸어온 길, 적어도 이제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해온 이력, 그리고 성취도,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의미 있는 성취를 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어떤 방법과 강좌를 선택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커리큘럼에 반영을 했고 어, 그 어떤 뭐 어, 상황보다도 사람들보다도 어떤 커리큘럼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방대하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고요. 또 새로운 신규 강좌도 추가가 되고 기존 강좌는 기존 강좌대로 또 운영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읊어드리면 이제 1년간의 연간 커리큘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당장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일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보통 개념 기출 위주의 학습들이 어 가장 바람직하고요. 어 심지어 뭐 2학년 때 개념을 한번 뗐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물리를 꽤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개념 기출을 한번더 반복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엔젤을 바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짧게나마 또 요약적으로라도 개념 기출을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기초 입문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강좌. 필수본 개념 강좌. 그 다음에 개념 속성 강좌. 필수본. 같은 교재로 운영되는 강좌지만 한 절반 정도의 러닝 타임. 요게 한 60강 정도 되지만 요건 한 30강 내외거든요. 이 강좌를 통해 이 강좌는 필수본 개념완성 또는 뭐 다른 개념완성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념을 적어도 (1회독) 이상 한 학생들 중에 난 이만하면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아 어, 어느 정도는 개념완성 학습의 완성도가 좀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써머리하는 강좌죠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 어~ 조금 이제 충분하게 어~ 뭐 학습을 했다라고 하려면 한 (3회독) 정도는 보통 권장을 합니다. 강좌 수강 포함해서 본인이 이제 복습한 회차까지 포함해서 3회독 정도는 해야만 어떤 개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풀이법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개념 강좌를 다시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음, 굉장히 벅차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듣는 강좌고요. 그 다음에 기출 특강 뭐 보통은 이제 어, 학습 단계로는 개념 이후에 기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병행수강을 보통 권장을 해요. 필수본의 삼순환 또는 VIP의 삼순환. 이렇게 12월, 1월, 2월. 3월 학평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개념 기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급선무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2학년 때 이미 필수본과 삼순환을 3회 독식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면, 어, 삼순환 기출 특강에 새로 수록될 만한, 이제 뭐, 올해 기출이 되겠죠? 2025학년도 기출만 추가하면 되니까, 뭐, 바로 이제 N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VIP 정도는 한번더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실력 완성 단계로 넘어가서 유형별 수준별 엔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죠 역학의 기술 버전 1, 2가 준비돼 있고요 역학 의 기술은 이제 워낙에 역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두건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 2가 구성이 돼 있고 비역학 논리 그리고 이제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시간 안배하는 훈련입니다 조금 쉬운 3페이지까지의 16문항과 마지막 4페이지 4문항을 분리해서 연습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전단계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합쳐놓으면 모의고사인데, 그렇게 이제 버전 1과 버전 2가 운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6 트레이닝 강좌가 추가됐습니다.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어, 비킬러 모의고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이제 덜어 3페이지 이내에 그 16번 이내에 그 이하의 문항에서도.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연습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로 치면 10회차, 10회차, 10회차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30회분 모의고사에 육박하는 굉장히 좀 트레이닝 강좌로서는, 어, 분량이 좀 많죠. 사실. 저는 늘 말씀드려요. 1년 안에 다 들을 수 있는 커리는 아니다. 강좌만 듣겠다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 의미 없잖아요. 본인이 풀고 복습하고 수강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선택수강을 하셔야 돼요. 다 듣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2년 동안 해도 좀 벅찰 수 있다. 엔제가 몇 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상반기 엔제만 열 개이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강좌를 잘 선택수강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AP7이라고 고난도 7주제. 7곱 가지 주제만 딱 모아서 컬렉션 되어 있는 또 유형별 엔즈가 있는데, 버전 1이 운영됐었는데, 버전 2가 또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AP7-1을 이미 이제 수강하신 분들, 기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신규 버전 2를 수강하시면 돼요. 나는 AP7이 괜찮았던 것 같아. 킬러 대비에 적합했던 것 같아. 뭐 이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선택수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되던 어, 킬러 유형. AP7 전에 운영되던 이제 킬러 특강이긴 한데, 기본 비급 1, 2도 여전히 이제, 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킬러 위주의 학습을 하시겠다 하면 이 AP7이나 기본 비급을 듣는 게좋고요 근데, 유형별로. 난 역학이 약해. 역학을 좀더 연습해야겠어. 아니면 난 비역학만 좀 볼래. 아니면 나는 모의고사 전 단계에 시간 안배 훈련을 할래. 좀더 실전적인 시간 안배 훈련을 하겠어. 하면, 이제 플랜 B 시리즈를 상황에 맞게 선택,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게 6평 전까지. 근데 이제 보통 추천드리기는 6평 전까지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의 학습 트렌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6평 전까지 개념 기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현역들은 거의, 거의 대부분이 6평 전까지 개념 기출 3회 독을 못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감생심 이건 너무 이제 뭔가 사친 거지. 개념 기출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엔제를 푼다? 스스로 이제 위화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수업을 듣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역학의 기술 정도는 삼순환하고 병행수강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역학의 기술을 듣고 나서 삼순환을 들었더니 삼순환이 더 술술 잘 풀리더라. 그래서 그렇게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낸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제 커리큘럼을 잘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순환 기출 특강에는 킬러들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킬러 풀 때는 좀 힘들다 보니, 킬러 푸는 어떤 그 프리법 같은 것들을 역학의 기술에서 많이 이제 조금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또 오히려 나는 역학의 기술을 먼저 하고 삼순환을 푸니까 오히려 기출학습이 더 매끄럽더라. 뭐 이런 학생들도 더러 있긴 해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시면 이제, 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버전 1과 버전 2는 약간 난이도는 달라요. 버전 1이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쉽고요. 버전 2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듣고 이걸 듣는 거는 약간 좀 저는 비추. 기출 개념을 먼저 하고 2를 듣는 게더 좋을 수 있다. 버전 1은, 어, 그래도 조금 무난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버전 1과 3순환은 여유 되시면 병행하셔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수강생들을 통해 저도. 그 다음에 이 얼음으로 가면, 육평이 끝나고 나면, 뭐제 이제 뭐 시그니처 강좌인데, 전범위 엔제. 이건 전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 수준별 엔제고요. 전범위로 한 번, 한 바퀴 또쭉 돌려봐야 될 이제 필요성은 있거든. 그래서 유형별 엔제로서 마지막 1당백 수능 마스터반이 이제 개설이 돼서, 9평 전까지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엔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예요. 엔제만 해도 열한 개이기 때문에 다 듣기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아주 다 들어야 되나? 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어떤 애는 이거 풀고 있고. 어떤 애는 이거 풀고 있고 어떤 애는 이거 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신 산만하죠. 다 해야 되는 건가? 그 학생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듣는 건데 포노이의 입장에서는 어뭐 이렇게 엔지가 많아 다 듣는 건가? 나도 다 들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학습의 어떤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한두권이라도 깊이 파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반복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어, 정규, 제 엔제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실모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실모가, 어, 일당백이 끝나고 나오는 건 아니고, 6평 대비를 목표로 하는 시즌1은 5월에 나와요. 2회분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이제 육평이 끝나고 나면 7월, 8월에, 뭐, 시기적으로는 9평 대비에 적합하겠죠? 5회분에, 5회분에, 시즌 2, 3가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9월에 9편 끝나고 나서 시즌 4, 8회 그리고 시즌 5, 10회 마지막 10월에 10회 이렇게 총 30회분의 실전 모의고사가 출시가 될 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단한 번도 재탕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늘 신규로 제작해서 제공이 되고요. 근데 이제 회차가 제가 이제 작년에 50회를 운영을 했는데. 50회를 운영하다가 30회로 줄인 것은,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순 있는데, 어 난이도 조절면에서 조금 실패했던 시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2하고, 개인적으로는 시즌2하고 시즌4가 저희도 뭐 약간 퐁당퐁당 구성을 좀 취하겠다 해서 시즌1은 조금 무난하게 냈고, 학생들 피드백을 받아보니 시즌1이 조금 너무 쉽다 무난하다 깔끔하긴 한데 너무 쉽다 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너 너무 어려웠나 봐 시즌2가 그래서 시즌2는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시즌3를 좀 무난하게 갔는데 또 시즌4가 시즌2 재탕이 돼가지고 너무 어렵고 회차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갈하게 난이도는 좀 점증시키는 방향으로 가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제가 운영할 시즌 모의고사는 조금 그런 어떤 괴랄한 구성들은 좀더 줄이고 실전적인 구성으로 좀 변모시켜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래, 모래주머니 효과를 아예 안쓸 수는 없지만, 그런 회차를 좀 대폭 줄여서 실전적인 회차 30회로만 구성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이게 이제 회차 회차면에서는 약간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많이 했었죠. 근데, 너무 줄인 거 아니에요 해서 제가 관연도에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겠죠. 전 재탕을 안 하니까. 좀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 베스트 모의고사들을 선별해서 아직 정규 시즌 그 커리큘럼에 발표는 안 했지만 24회분을 베스트 셀렉션으로 관연도 모의고사 책을 발간하고 강좌를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규 모의고사, 신규 실전 모의고사 30회분이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관연도에, 어, 뭐, 저희 자체 평가로도 깔끔하고 실전적이었어. 그 다음에 학습 효과도 괜찮았어. 학생들이 봤을 때도 너무 괴랄하지 않으면서 실전적인 모의고사들. 그러니까 평가가 좋았던 관연도 모의고사 베스트 셀렉션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회차 구성상에뭐 어떤 모자람은 없도록. 저는 또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나 16 트레이닝 한 30회분 어치가 또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구성으로만 보면은 사실 거의 한 80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다 풀어도 그 이상은 사실은 한 3, 0 40회만 풀어도 적당해요. 실전 연습으로는 너무 실무 위주의 학습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 그렇게 구성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매년 해오던 거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6평 직전과 9평 직전에 제 수강생들의 한 해, 수강생 한정으로 비라이브 모의고사. 제 수강생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같은 날 1시에 라이브 형태로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6평 대비, 9평 대비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역시 실시할 거다. 뭐 이건 좀 예고를 드리고요. 자, 그럼 선택 가이드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사실 제 처음, 뭐, 물리를, 난 물리를 아예 처음 한다. 수능 대비 학습이 처음인 것과 물리가 아예 처음인 건좀 다를 수 있는데, 난 물리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러면 당연히 기초 입문 듣는 겁니다. 그렇죠? 용어조차도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기초 입문 강좌가 이제 분량이 짧으니까 기초 입문을 들으면서 약간 익숙해지라는 거야. 거기서 뭐 물리를 뭐 아예 그냥 완벽하게 정복해라 그런 게 아니죠. 기초 입문은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 어 약간 진입 문턱을 좀 낮춰라. 그런데 이제 뭐 나는 개념은 안다. 2학년 때도 어차피 내신 이수했고, 개념 강좌도한번 들었고, 2학년 용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개념 탄탄 있죠? 이제 그런 거한번 들었다. 근데 수능 대비 학습이 처음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필수본을 듣는 거예 물리가 처음이면 기초 입문. 근데 수능 대비 본격적인 학습이 처음이면 필수본 개념 완성반 하지만 3순환도 병행수강을 권장해요. 개념 한 단원 하고 나서 3순환 가고, 개념 한단어 끝내고 삼순환 풀고, 요런 형식의 학습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난 고2나 고3 때 개념을 1회 이상 했는데, 다만 이제 듣기만 했다 이러면 필수분을 하셔야 돼요. 듣기만 했고 머리에 남아있는 건 없다. 별거 없다. 그러면 필수분을 다시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개념을 어느 정도 듣고, 실제로 고2 때 학평을 보면 점수가 한 40점 이상은 늘 나오고, 내가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뭐 물리에 딱히 위화감도 없고, 공포심도 없고, 개념도 열심히 공부할 때 했고, 문제 풀어도 얼추 좀 풀린다. 이러면 VIP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VIP로 한번더 압축 정리를 하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 또는 N제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개념은 어차피 겨울이 지나면 할 시간이 없어요. 겨울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슷하지만 다른 선생님 강좌로,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주시니까 다른 선생님 강의로 강좌를 개념을 공부했다. 이건 왜 따로 얘기하냐면 다른 선생님 강좌로 개념 공부를 했는데 난 자신감이 넘치고 이미 물리를 어느 정도 잘 한다 이러면 VIP로 가시는 거고. 비슷해요. 다른 선생님 강좌나 제 강좌나. 근데 다른 선생님 강좌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크게 이제 성취도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필수본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 개념 강좌를 들었다가 오시는 경우여도 익숙한 상태냐 아니면 사실상 처음 듣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냐. 그걸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별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경우라도 필수본이든 VIP든 삼순환 기출을 병행수강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해서 2월 안에는 끝내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요새 트렌드는 어떻다? 6월까지 간다. 6월까지 가면 평범해집니다. 네, 결코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져 왜냐면은 엔젤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엔젤을 두 거는 풀어야 돼.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엔젤을 뭐 10권씩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뭐 엔젤을 11개나 내지만 다 보란 얘기안해요두 개는 봐라. 유형별 하나, 전범위 하나. 이렇게 봐라. 이 정도는. 두 개를 어떻게 보느냐? 적어도 두세 번씩 반복해서 풀어라. 근데 그러려면 그 그런 정도의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려면 개념 기출을 겨울에 끝내지 않고서 엔젤 두 권을 언제 봅니까? 근데 6월까지 개념 기출을 못 끝내가지고 질질질질질 끌면 사실 그러고도 수능 볼수 있어요. 그러고도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죠. 숙련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고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무만 가서 실무만 막 풀다가 가면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걸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필수본 또는 VIP를 삼순원과 병행 수강. 그 다음에 2월 안에 끝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뭐 중요한 건 어떤 강의로 어떤 교재로 학습을 하느냐 보다는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그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건 있죠. 각자 처한 위치와 이제까지 어떤 성취 수준이 다 다르니까 뭐 기초 입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필수본부터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vip부터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개념 기출은 함께 해야 돼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자 이건 필수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3월 학평 전에는 늦어도 3월 학평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6월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n제를 적어도 두개 정도는 풀 여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9월 이후에 실무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뭐 불평 불만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습이 순항을 하려면 결국이 첫 단추를 잘끼어야 되는데 그첫 단추가 바로 이제 개념 기출이고 개념 기출이 전체 수능 결과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면 풀이법이 잘 정립이 되면 사실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삐걱거려 버리면 계속 뭔가 이제 문제가 터져나오고 불만이 쌓여가고 자신감은 하락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이후에 이제 뭐 제가 하반기 때 여름쯤 가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어서 6평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는 어떤 경로를 따라 하는 것이 좋은지는 추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번 겨울 때는 개념 기출을 마스터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커리큘럼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신규 개강하는 강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